평범하다고 느끼는 매 순간을 우린 항상 당연하단 듯 지낸다. 그 때문인지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우린 몸서리치기 바쁘다. 그 순간부터일까? 문제라는 덩어리가 커지기 전 아주 사소한 평범함 속에서 시작되어진다. 나는 도시의 파괴자 루피다. 오늘 너희들의 도심을 정복하겠다. 자자, 오늘은 고기 외식 어때? 뭐? 어떡해요? 에휴, 설마 하더니 빨리 막아야지. 강행동! 오늘 이 형님이 친구 눈 여기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마! 흥!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. 어디 시작해볼까? 지는 사람이 떡볶이 쏘는 거다. 좋았어. 주동 등장! 지금 뛰어냅니다! 왜? 불만 있냐? 형도 뭔 소리야? 행동이는 좋겠다. 부모님이 자전거도 사주시고. 당연히 좋지. 오늘만 얼마나 기다렸다고. 아빠는 주차하고 오신댔고 엄마는 여성복 매장에 들리신다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좀 보고 있자. 근데 아까부터 좀 숨 쉬는 게 답답하지 않아? 좀 매운 것 같고. 그래? 갑자기 왜? 이것이 프로정신이죠. 프로정신이 무슨 배웁니까? 아, 제가 경고했죠. 재난... 뭐라고? 아! 안 되겠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다음날! 와! 우리 팀 크로스오버즈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.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.